자, 시험이 갑작스럽게 발표돼서 좀 당황스러우신 부분이 있겠는데요. 시험이 3월 중에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면 우금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충분히 학습을 다 완료하고 시험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께서는 매일 일정한 분량과 시간에 대해서 우금 학습에 매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단기간에 시험에 대한 발표가 난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학습을 갖다 쫓아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갖다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맨 먼저 게리직에 대해서 처음 도전하신다라고 한다면 기초 이론에 대한 수강하는 걸 먼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금 관련된 배경 지식이라든지 단어에 대한 학습을 갖다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금 이론을 통해서 차근차근 교재 진도에 맞춰서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전에 학습을 다 마쳤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느 정도 내가 기본 이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내용 갖다 암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변경된 부분 위주로 해서 골라서 내용 갖다가 학습을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리마인드 차원에서 처음부터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를 쫓아서 학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요. 먼저 우편 상식은요.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다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반면에 금융상식이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 내용 위주로 해서 암기의 틀을 세우시고요. 점차적으로 회독수를 늘리면서 암기의 범위를 갖다가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금에 대한 강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매주 2회에 걸쳐서 총 10강 정도를 촬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이 부지런히 학습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운 내용 갖다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암기하는 데 시간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 관련했을 때 많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전에 구입하신 경우가 있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학습과 관련돼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새 우정사업본부의 우금자리에 맞춰서 발간된 교재를 가지고 학습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께 투자를 이제 해서 학습에 대한 효율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기출문제, 다른 과목, 예를 들어서 한국사라든지 아니면 커밀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그 나름의 특별한 변화 없이 그 출제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어 왔는지를 갖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우금이라는 것은 이게 발표되는 시점마다 내용상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상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판매가 중단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내용도 새롭게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금에 대한 기출문제를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내용 갖다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다룰 거예요. 그때 지금 현재 교재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용을 수정된 걸로 해서 차근차근 보시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간략하게 어떻게 학습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서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준비된 어떤 진행 과정에 따라서 충실하게 쫓아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어떤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에 매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